엘리베이터 게임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G9이죠. G9 엘리베이터 게임인데 현재 제주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엘리베이터들은 건물들마다 설치되어 있고 서로 간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죠. 그런데 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 제주도에 있는 모든 엘리베이터가 하나로 하나의 클러스터로 상호 연동되고 연결된다고 가정을 합니다. 그러니까 모든 엘리베이터들이 서로에게 어떤 형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. 에너지를 줄 수도 있고 에너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가장 효과적인 엘리베이터 운용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것이 게임의 주제입니다.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어떤 뭐 북쪽에 있는 어느 빌딩에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다. 그러면 그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지구 중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낙하 에너지라는 게 있죠. 그 낙하 에너지가 그 제주도의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빌딩의 또 다른 엘리베이터의 상승 에너지로 활용될 수가 있잖아요. 만약에 서로 엘리베이터가 연결된다면, 그죠? 그러니까 게임의 주제는 그렇다면은 이 제주도 전역에 산재해 있는 엘리베이터들을 어떻게 상호 연동시킬 것인가? 어떤 방법으로 끈으로 서로 묶을 것인가? 뭐 유리 테이프로 서로 뭐 붙여 놓을 것인가? 뭐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. 심지어 초전도 전력선을 이용해서 낙하할 때의 중력 에너지를 뭐 다른 엘리베이터로 보내겠다.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습니다. 하여튼 다양한 형태의 아이디어로서 엘리베이터들을 상호 연동할 수 있는 그리하여 서로 간의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것이 하나의 주제이고 또한 이 모든 엘리베이터들의 작동 과정을 제어할 시스템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수립하는 것이 또 하나의 주제입니다. 따라서 두 개의 주제가 되는 거죠. 그것이 9번 엘리베이터 게임입니다.